경험하지 못한 그런 간절함과 승부욕과 드론도 다 뿌리고 싶어. 내 말 좀 해!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뽀뽀뽀이. 오랜만에 골드녀 리뷰로. 4개월! 아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희부뜸입니다. 저희 팀 이제 수장님 먼저 인사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해줘. 안녕하세요. 91kg 1조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하나라고 합니다. 와 박하나라고! 우리 팀이 이겼는데 그냥 모든 하이라이트에 다 가잖아요. 소개할게요. 배우 박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트리밍 파이터랑 액션이스타가 첫 경기가 있어서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어제는 어디서 경기 보셨나요? 이제 어머니랑 집에서 거실에서 같이. 아 진짜? 근데 어머니가 농구 선수. 아 맞네. 과거를 좀 파헤쳐 볼까요? 방송을 보고 처음 안 거예요. 우리 박지한 선수가 농구 선출이라는 거예요. 맞아. 구력 자체가 횟수로 진짜 얼마 안 돼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고등학교 때가? 그러면 신장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더 컸던 거야? 부모님 닮아서? 초등학교 때는 좀 작았어요. 농구부 내에서 제일 작은 것보다는 하나 큰 거. 너무 약해가지고 막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못 맞는 체질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골드 연습을 하면서 지금 점점 살살이 근데 완전 신이잖아. 신장이랑 이 피지컬 자체가 너무 세서 되게 놀랬어. 아니, 나는 골대를 하면서 살 빠졌다는 게 놀라운데? 필드로 한번 나오실래요? 아 그래야 되나봐. 아 붓기도 안 빠져요? 예? 액션이에서 지금 승부욕 원탑 지한이 맞죠?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어제 방송을 보는데 저렇게 표정을 지었어. 이러는 거야. 아, 어떻게 저렇게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지한이가 2년 동안 축구를 했는데 실제 골대에서 첫 경기를 해보니까 그런 소감이 어떠세요? 맞아 궁금하다. 제가 풋살 대회를 그래도 꽤 아마추어로서 이곳저곳 다녀봤어요. 나름.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간절함과 승부욕과 진짜로 골대녀 세계 가는 야 그리고 마이크로 차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난 그 드론도 다 커버리고 싶어. 아니 맞아. 저 그거 지고 있고 막 그렇게 예민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앞에서 막 윙 거리면서 나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달라. 나도 모르게 진짜. 쳐다보게 되는 방송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더 고충이 많은 확실히 거. 다른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 언니 처음은 어땠어요?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4강인가 올라가 있을 때라서 아 맞다 맞다 우리는 되게 우승 후보 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발만 담근 편이었고 축구공 처음 만지고 한 달 훈련을 했는데 뒤에서 공을 누가 나한테 종아리로 팍 던진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와 도는데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 뭐야 돌아봤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야. 오? 뭐야? 무서워 왜 이래?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님은 아 저건 종아리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종아리 파열될 때 느낌이 발로 차는 줄 알고 아씨 누구야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때 다치셨구나. 그래서 결승 때 이제 못 뛰고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했죠. 좋다. 열심히 했는데 죄송해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보면서 수사를 떨어볼게요. 나다 언니 아, 너무 나다 임팩트가 너무 장난 아니지 그리고 나다가 않나? 지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축구 맨날 해가지고 훈련량이 쌓이면 나중에 맞아. 좀 빛을 발하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귀여워. 공을 안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어. 심지어 방송으로 봤을 때 키퍼가 되게 슈퍼 세이브한 거 되게 좋아. 키퍼 3대로서 말씀드리면 네. 잘하고 있어. 아, 인정. 근데 일주씨. 일주씨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말이 굉장히 아하. 어떠세요? 이 여론에 대해서. 아랫입술이 좀 나아졌어요. 아니, 네. 전 시즌에 저는 어깨가 빠지는 부상이 되게 심했어요. 계속 빠져서 이제 회복이 돼서 조금 더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다이빙을 뜬다. 맞아. 아니, 근데 나는 멋있게 뜬 줄 알았어. 주연이는 3m 날랐고요. 방송으로는 30cm 떴어요. 그러니까 풍어 팬입니다. 사실 판다가 공놀이하는 느낌이었다고. 콩벌레. 풍 잡고 이 모습이 딱 이렇게 아, 진짜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승희랑 진짜 너무 닮았어. 너가 봐도 혹시 닮았니? 이것도 썰이 있어요. 딱 처음으로 감독님을 훈련 뵀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알고 봤더니 승희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진짜? 아, 진짜? 네, 진짜로. 근데 아, 왜 닮았다고 했는지 알겠다. 아 진짜?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 저 승희 언니. 아, 전 진짜, 아니, 진짜로 저는 그래, 나도. 저는 나 진짜 생각했다. 근데 좋은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막 압도하고 있던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맞아. 후반 때는 완전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다 언니가 많이 못 뛰었어. 킥 봐봐. 아이고. 근데 깡미가 볼을 보고 아마 그 예상 맞아, 지점으로 맞아. 가는 거라서. 오!
깡면이는 그냥 이 경주만 와서 하신 거예요. 주연이 놀랬겠다. 주연님이라서 다행이었어. 우리 이제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예원이는 더 이상 이제 저희 프리킥 벽을 안 서기로 저희가 이제 룰을 정해서 그 스밍파에 이제 거북선이 지금 출항하고 있어요. 셋이 훈련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우리 몰랐어. 그냥 세 단 대기에서 가서 찍고 왔는데 너무 웃겼어. 아니 이게 잘렸는데 깡면이가 문신이 이순신 장군님 문신이었어. 아, 진짜? 어 진짜로. 언니가 통영 출신인데 이순신 장군님 팬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아 팬이 팬이라고요? 팬이요가 왜 이렇게 웃기지? 존경한다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날 희재가 아, 잘했네. 희재가 너무 킥도 좋고 시작이 아, 너무 좋으니까. 볼 때는 멤버들이 전체 살고 너무 늘었어. 어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걸 또 얘가 살렸어? 이거잖아. 아, 근데 이거 주연이가 각을 잘 잡았어. 맞아. 그리고 나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다리 아. 사이로 그냥 이게 아. 운이 좋았던 거지 일단은 낮게 까는 것만 한 거거든. 너무 잘 찼는데? 저거 어떻게 할 생각이라지? 근데 우리 감독님 귀여운 거 한 번만 더 보고 가실게요. 노령 감독님 너무 매력이 어, 있으시네. 다음에 만나면 좋아. 귀여워. 진짜 좋아. 감독님 진짜 이거 찐텐션이거든요. 귀엽지? 지안이 근데 전반부터 활동량이 미쳐가지고 아니 얘가... 둘이 대사가 뭔가 청춘만화처럼 하더라? 배우들이라 그런지 아니 누구는 뭐 귀에 피나는 걸로 연출하시고 이 둘은 무슨 청춘만화처럼 하고 스밍팟 불화설이 날 뻔했거든요. 방송에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도 겁나 웃으면서 봤어. 아우 잠깐만 나 이거 안다? 지연이가 좋아 좋아 하는 거 진짜 좋은 거 아니고 기세 가져가려고 계속 콜플레이 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좋아 좋아 밖에 할 게 없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고 응원을 또 하러 갔지 않습니까?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밖에서 봐도 아. 상대팀이 하는 거는 약간 어 멋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경기만 집중했는데 밖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지연아 계좌 불러라. 근데 우리 팀이 진짜 주연이 콜플레이 말 되게 잘 들어. 그러니까 안 듣던데? 아니. 얘들아 제발 내말 듣는 거야. 제발 내말한번 들어줘.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킥 실수. 다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채비하잖아. 얘는 목에 스프링. 진짜 직전에. 유연이가 목청이 좋은 날 경기가 잘 풀리게. 아 맞아. 아, 그래서 얘는 항상 목 관리해줘야 돼. 진짜. 언니 저게. 언니 이런 걸 진짜 잘한다. 언니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너무 뛰었지. 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저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 타이밍이 엄청 좋은 갖다 대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 장단점이야. 난 저런 게 너무 재밌어. 에이 알아 모르겠다. 아 이게 내가 아 이거 아시네. 아 이거 해명해주세요. 그 나도 모르게 그 내가 갖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주연이를 준 건데 맞아요, 맞아요. 나도 착각한 거지. 사인이 잘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게 언니뿐만이 아니라 필드 플레이어랑 골대녀 모든 선수들이 헷갈려. 아 그리고 이 프라이팅 박스 안에서 제일 정신없고 저때 뭐 콜플레이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런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 콜플레이를 이게 언니 나름에서는 최선의 지금 그거였어. 근데 패스 좋았어 언니. 근데 언니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좀 실수가 덜하게 돼. 덜하게 맞아, 맞아. 실수를 많이 해봐야 맞아. 좋아지는 것 같아. 어, 언니 많이 움직인다 하나 언니. 언니 엄청 귀여워. 혜자 언니가 노루 패스를 좋아해가지고 하나 부르고 갑자기 페인이를 조금 나는. 근데 나는 그거 나 숨는다고 했더니 맨날 하나. 나 콜해서 뛰어갔는데 나한테 패스 안 주면 어때요? 이게 훈련이 되면서 아 내가 속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난 진짜 속잖아. 아~ 일주일 또 선방 보고 가실게요. 체력이 좋을 거. 아, 언니 잘 찼어. 선방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혜인 언니가 저 밖에서 갑자기 슈팅을 때리네 이런 느낌. 헤인이가 트롱슛도 되게 잘하고 이렇게 각도 한 번 내고 차는 걸 잘. 어 그래서 사실 저게 알았다면 굳이 저렇게 넘어지면서 안 쳐내도 되는데 깜짝 놀라서 넘어진 거예요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어땠어? 파울 불리고 나서? 희재라는 친구랑 처음으로 이제 해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힘을 안 썼다. 아, 그래 그래. 내가 종이 인형이지. 근데 갑자기 이거 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심지어 웃긴 게 희재가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라 아, 내가 헷가닥해. 그래서 당황스럽고 미안했어요. 희재가 무게중심이 조금 높아서 까치발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몸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잘 넘어. 그럼 그걸 노려야겠다. 까치발 들 때 발을 넣어가지고 내 발은 그건 나쁘지 않지. 근데 이때 너무 귀엽다고 느꼈던 모먼트가 희재랑 입장할 때 96년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동갑인 걸 알아서 아, 친구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들어간 거예요.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했는데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이런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미안해 지금. 제가 이제 혜정 언니의 비빔밥이 되어주는
깜짝 놀랐어 이거. 나 언니의 무릎이 제 어깨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졌으면 VAR 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튼튼하니까 잘 맞춰준 거야. 아. 저도 원래 언니 아예 안 넘어지다가 넘어지는 상황에는 넘어져야 돼서 그 타이밍이랑 순간적인 몸싸움을 잘 느끼면서 활용하거든요. 저희 넘어지는 훈련을 해요. 깡미 언니 이거 리플레이 엄청 많이 나왔어. 아, 깡미 언니가 지금 수비를 너무 잘 좁히면서 맞아.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옆에 언니가 보였거든요. 근데 바로 주는 것보다 한번 중심 무너뜨리고 하거나 무너졌을 때는 드리블을 치고 해가지고 뭐 해야겠다 했는데 생각할 때는 움직인 거였어. 중심 무너져서 더 치고 가다가 딱 태클로 막더라고. 아닙니다. 수비를 잘합니다. 너무 잘해. 딱 공만 깔끔하게. 아, 맞아. 와. 아 그리고 깡미도 맨날 사람들한테 부딪힌다고 많이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데 깡미야말로 저보다 더 상대방을 더 안 다치게 하고 더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성격인데 막 넘어지거나 하면 본인이 의도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되게 미안해하고 맞아, 괜찮으세요 맞아. 하고 막 다 하잖아. 맞아, 다 그런 것 같아 진짜. 이 경기 하나로 막 팀원들의 성격을 막 유추하잖아.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 아니요 너 싫어.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주연아, 주연아, 나 또 날아가는 거 보여줄게. 자, 언니가 네. 정확하게 나를 바깥에 에어보드 쪽으로 날린 걸 한번. 했었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침침해요. 아니 멘트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가벼워 했는데 언니 저 50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혜정 언니가 나도 그거밖에 안 나가. 근데 재밌는 게 70, 50kg랑 150, 50kg랑 170, 50kg가 훨씬 세. 부딪혔을 때는 키 큰 사람이 피지컬적으로 뼈에 대한 그 골격에 대한 무게가 느낌이 되겠어. 근데 나도 이제 부딪히고 사람이 다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맞아. 어떡하지? 언니 근데 이거 진짜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니언니 양쪽 일단 밀고 있어.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이 수비 입장에서 되게 땡큐인 상황이죠. 한 명이 두 명을 맡아버리니까. 그치. 슬로우 모션 어제 진짜 한 20번 걸렸을걸? 너무 감사해요. 저도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들어갔다 그런데 저 지하님께 오는데 이거 들어갔는데 아 진짜? 근데 아 나 점프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싹 들어요. 내가 끝나고 이 라크룸 갔잖아요. 그래서 박지연한테 야 너 프리킥 막 했더니 내가 일부러 골대를 맞췄다는 거야. 야 짜증나게. 아니 근데 저렇게 빨리 와도 그 생각이 든다니까? 0.1초에 언니 미안해. 저게 왜 놀리신 거였는데? 언니는 막았어. 근데 내가 그 볼을 살짝 언니랑 다르면서 동시에 발이 갔는데 내 쪽으로 미끄러져서 내가 마무리를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수비는 이렇게 봐서 수동적인 상태인데 언니는 앞으로 간사하고 언니는 이렇게 오니까 언니가 넘어지지. 언니! 언니! 저렇게 어때? 난 서운해. 감독님한테. 우리 다 감독님한테 한 번씩 삐졌어. 아 진짜? 하나! 아니 하나. 감독님들이 밖에서는 되게 스윗해주잖아요. 맞아 맞아. 나 이거 너무 웃겼어. 수근 오빠가 김태형 감독님 하나 부를 때는 화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진짜 잘했어.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 아 너무 하셨어. 이것도 진짜 잘했네 언니. 근데 이렇게 좋은 장면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게 축구인 것 같아.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어제? 혜인이 깊이 흘리고 있어 저기. 남들을 보면은 이게 골키퍼가 그러니까 주연이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 팀이 막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적응을 되고 우리 팀 전체가 목소리가 커서 이게 되게 집중력을 딱 만들어주는 거에 도움이 진짜 많이 돼. 주연이랑 감독님이랑 맞아. 코치님이 우리를 약간 인형놀이로 조종하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약간 콜플레이 같은 거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저 응원석 앞에 골대 가면 좀 많이 말려요. 왜냐면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김병재 감독님이 자꾸 해? 말을 걸어요. 야 일주야 조용히 해라 막 이래 맨날 경기하다 대화를 경기하다 막 조용히 하라 해서 아이 감독님 이렇게 하세요 박태씨랑 이유룡 감독님 보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서 너무 말을 많이 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퍼들은 계속 얘기를 해줘야만 해. 근데 전반에 3-0이라서 우리 팀은 되게 놀랬고 이게 3대 0이 맞나? 이게 우리 왜 스코어가 이렇게 우리는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좀 봐주지 그랬어요. 잘했어요. 날씨 내일 날씨. 어떻게 뭐 제가 각을 잘 잡았나요? 막상 차면은 진짜 안 들어가는 맞아, 거예요. 맞아. 아까 막 프리킥 할 때 막 골대 막. 맞아 맞아 맞아. 아 싸운다 이제 싸운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이게 너무 웃겨. 페인 언니랑 저랑 앞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응? 뭔지 알아요? 지금 짜증 났겠다. 약간 팝콘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었어.
혜인이 이때 약간 화난 느낌이었어. 진짜 마무리 슈팅까지 너무 잘했어. 와 이게 그 3미터 날아갔다는 그건가? 지금 넘어지면서도 네, 실제로 3미터치지만 주연이가 3미터를 날랐어요. 진짜로.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아~ 와 나이스. 아까워. 이게 그 콩벌레 같다. 맞아 맞아. 콩벌레, 콩벌레 보실게요. 콩벌레. 콩벌레 우리 주연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와 나갔어. 아니 저 정도는 우기만 한. 잘했는데 너무 딱 나갔어? 어. 아 여기 생기죠. 조금 났어, 조금. 정말 이거 봐, 정말 조금인데. 이것 때문에 머리랑 머리가 아까 아, 그 콩벌레 포즈가 좀 어렵잖아. 아. 아이고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혜정 언니 준비하기 전에 혜정 그러니까 나는 목적지를 정했어. 아. 볼만 보고 저쪽으로 차야 되겠다고. 근데 언니가 딱 길을 비켜줬어. 언니 그래. 왼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언니가 아 그랬던 거. 근데 왜냐면 제가 샀을 때 진짜 이렇게 너무 빼곡했어요. 장신수 그러니까. 빽빽한 데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없어서 낮게 깔아야지만 이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갖다 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오른쪽 네. 이 팀 사이로 꼴대랑 네. 이 네. 좁은 사이로 어떻게 넣겠어? 라는 생각에 왼쪽으로 쏘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옆금을 맞은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서 자막 그 제 말 나오더라고. 들어간 거야? 아,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 맞아. 아 제가 이때 아, 나이스. 아, 근데 저는 이 장면만 기억나요. 이 경기 중에 왜냐면 이제 지아리가 제가 잘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각 잡을 때 저는 이거를 진짜 이렇게 뻗어서 진짜 멋있게 먹은 줄 알았거든요. 3미터 나는 내 기억엔 이렇게 막았어요. 아, 그래서 언니가 끝나고 우리 대기실 왔을 때 얘기할 때 잘 먹는다 그랬더니 나 하나는 잘 막았더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뭐지? 내가 정면으로 찬 게 아니었나? 어. 깡미 이러고 있어. 자기 맞아놓고. 아 맞았어. 아니 저 앞에 흰색 머리 띄어서 뭐 석고대제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여기 어. 저 대사도 어. 너무 배우들 아닌지 제가 아 멋있었지. 그렇게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 때 전에 이게 편집이 됐는데 그 전에 어. 당연히 언니한테 언니가 자신을 그러니까 모두가 혜인이가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이가 차서 다 놀랬었어. 혜인 언니가 아니야 지연아 너가 데뷔골 지연이가 차 데뷔골 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 혹시 혜인 언니가 나한테 차기가 좀 겁나셔서 혜인 언니 전화해야겠다. 야, 누가 너무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꼭 살려주세요. 이런 시간을 빌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처음 들어왔는데 데뷔골까지 넣었는데 우리가 축하해주고 웃을 수가 없었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분위기가. 거야. 그래서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미안. 저 잠을 못 잤어요 방송. 진짜? 근데 공격수 투톱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격수가 어떻게 먹히더라도 한 골을 넣어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결정적인 찬스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언니들한테. 완벽한 처리를 하면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EPL에 있어. 아니 그런 식이면 공격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비수는 또 내가 못 막아서 먹혔구나 생각하고 골키퍼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그리고 결국 최종은 감독님 탓을 하자. 이럴 거면 대형 감독님 올라가서 감독님 탓이야. 누가 첫 출연에 누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줘. 그리고 저렇게 PK를 차. 주연이가 방향 일곱 다리 뻗었다고. 잘 뻗었는데. 근데 너가 너무 정확하게 낮게 치니까 이거. 아니 근데 보통 골키퍼들은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각 선수들이 PK 어디 쪽으로 차는지 한 번씩 보고 와요. 근데 지연이는 없으니까 아쉬웠어요. 너 그래서 이제 계속 저를 찰 거야? 아 이게 제가 좀 더 세게 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가족이 되지 않나? 미안해. 아니 근데 저거 예은이 보고 찬 거야? 당연하지. 아니 이 사이로 진짜? 왜냐면 나는 이거 지안이가 따라하는 걸 아니까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예은이가 잘해줬어. 어. 잘 뛰어가줬어.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이 아예 안 나오는 팀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을 되게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해. 예은 언니 진짜 빠르다. 머리 묶었어야 돼. 다음 경기부터 머리 묶고. 와 지안이 너무 잘했어. 수연이 너무 잘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지안이의 환상적인 데뷔 경기와 또 스밍파의 성장하는 모습과 우리 박하나 선수의 또 다양한 슈팅 모니터를 하면서 내가 늘어야 되는데 못한 것만 보이는 거. 아 이게 다 그래. 지안이도 그렇고 더 잘하고 싶고 막.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 그래 춤 많아요 뭐야? 아리는 액션이스타니까. 아하. 이렇게. 뭐 스트리밍 파이터 무시합니까? 예. 진짜 파이터시잖아요. 그러면 지안이랑 하나 언니가 개인적으로 다음 슈퍼리그 그런 시즌 컵에서 만나고 싶은 팀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스트리밍 파이터랑만 지금 붙어본 거. 그니까. 아,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관전이랑 관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모든 경기에 지금 다 오고 있어. 진짜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한 경기밖에 안 뛰었지만 예능 프로인데 예능이 아닌 거. 예능 아니에요? 그냥 다큐예요, 이거.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연습을 하는데 뭐 언니들이나 혜인이가 전 재활하러 갈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닫혀 있는 거야. 맨날 아프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래서 전에 가졌어. 지고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졌고 이미 찢어져서 다시 붙으니까 더 탄탄해진 거야. 맞아. 아, 그나마 다행이다. 언니가 그러면 둘째 언니인 거예요? 나이로는? 아, 네, 투고예요. 아, 네. 저도 둘째예요. 팀에서 둘째. 아. 투고는 어떤 단어예요? 망고 투고. 옛날 사람이다! 투고? 오늘 리뷰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하나 언니랑 지안이 너무 고맙고 다치지 않고 아, 네.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유튜브 촬영이 별로 네. 어땠어요? 안 오셨는데, 네.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었죠. 너무 즐겁고 좋은데 경기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많은 기여를 못했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우리가 더 발전되고 멤버도 바뀌고 그래도 바뀐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시즌 포부 한마디씩. 아 포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한마디 하고 이제 열심히 많이 해서. 웃어주세요. 아 맞아요. 표정 관리도 열심히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해서 액션이 4강은 반드시 또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4강 따로따로 가서 만나시죠. 아, 그러죠. 그러죠. 자, 우리 주장님. 아, 예, 예. 아, 오늘 뭐 히든 채널은 사실 뭐 집 앞에 나오는 거라서 뭐 딱히... 실제로 지금 이 집 앞에. 아, 예, 예. 그것도 아, 진짜로? 가깝게 잡아주신다고. 예, 예.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가면 오거든요. 커피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가면 너무 좋은 주장이에요. 또 이렇게 대우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네. 앞으로도 선방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멋있어.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해트트릭이라는 걸 축구 인생에서 해봤는데 축구 인생? 진짜 골대니에서 탑 스트라이커로 좀 성장할 수 있겠네. 아니야 그만 갇혀요. 열심히 해요. 아 그리고 뭐 이거는 여행도 좀 다녀오세요.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1인분의 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1.5인분을 앞으로도 해내는 뜬금없는 대우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대니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제 운동하러 가야겠다.